오늘 소개할 갓나온 맛돌이는 팔도 비빔면입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이 CM송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1984년 출시에 국민 비빔면으로 자리 잡은 팔도 비빔면. 처음 출시했을 때에는 차가운 물에 헹궈 비벼먹는 라면이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아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와, 따뜻한 비빔면 진짜 맛없는데. 이를 타파시킨 건 프레시 매니저,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였습니다. 자타공인 동네 영어방인 프레시 매니저들이 방문 판매로 비빔면을 팔면서 열심히 레시피를 전수하니까 주부들의 구매 욕구를 제대로 자극한 거죠. 팔도 비빔면의 성공으로 라면 시장은 이제 비빔면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농심, 함양, 오뚜기까지 대형 라면 회사들이 모두 비빔면을 내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빔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팔도 비빔면. 우리나라 비빔면 맛의 기준이 된 팔도 비빔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떻게 면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지였거든요. 이 원리가 뭔가 봤더니 면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바닥 쪽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더 느려서 꼬불꼬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뽑힌 면은 한번 쪄준 다음 튀겨줍니다. 수분을 날려 보관성이 용이해지고 더 빠른 조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비빔면의 소스를 만드는 재료나 비율이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해에는 고추가 더 맵고 또 어느 해에는 양파의 단맛이 조금 덜할 수 있거든요. 일정한 맛을 맞추기 위해 매번 재료와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갓 제조된 면과 액상 스프로 만든 비빔면은 과연 어떤 맛일지 현장에서 바로 먹어봤습니다. 과자 같아 완전. 맛있다. 엄청 바삭바삭하네. 갓나온 면이 훨씬 맛있긴 하다. 소스도 비교해봤는데 일단 질감부터 달랐고요. 맛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맛이 다른데요? 좀 더 새콤해요. 소스가 제가 알던 맛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시판 제품과 각각 끓여서 비교해보니 더 명확해졌는데 갓 나온 비빔면은 뭔가 날것의 맛이 느껴졌어요. 약간 이거는 집에서 해먹는 비빔국수 먹는 맛이에요. 새콤달콤하게 간 묻혀서 나온 비빔국수의 맛이랑 좀 더 비슷해요. 이게 아무래도 숙성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판 제품 한 표. 면은 갓 튀긴 면이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지만 소스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된 후가 더 감칠맛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비빔면 조합을 좋아하시나요? 삼겹살, 튀김, 골뱅이 다 너무 잘 어울리지만 저의 최애 조합은 바로 육회입니다. 육회는 이 양념장이 조금 돼 있는 거 있죠? 약간 고추장 양념이 돼 있는 거, 그거 올리는 게 더 맛있어요. 약간 육회 비빔밥 대신에 육회 비빔면. 와. 너무 맛있어. 이건 작품이야. 육회가 적당히 쫀득하면서 부드럽잖아요. 비빔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배가 진짜 신의 한 수다. 비빔면 김에 싸먹으면 되게 깔끔하니 맛있거든요. 뭐 하나 튀는 게 없어요. 베이스로 비빔면이 그 매콤달콤 새콤한 맛을 쫙 깔아주는데 육회가 좀 부드럽고 감칠맛을 담당을 하고 이 배가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을 더해주고 이 모든 거를 김이 아우러주는, 이거 완전 최강 조합이다. 비빔면 어벤져스 느낌? 비빔면을 정신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이곤 하죠? 비빔면 한 봉지로는 부족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빔면 연구원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솔직히 지금 연구원님도 비빔면 하나 드시면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먹죠. 한 번에 두세 봉지씩. 아 진짜요? 네, 먹긴 하는데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양을 일점이까지 했는데 그 양을 늘리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저희 하나의 과제입니다. 설비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이라고 하니 언젠가는 1.5배 비빔면을 먹어볼 수 있겠죠?
갓나온 맛돌이 팔도 비빔면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팔도 공장 간 김에 왕 크니까 왕 맛있는 왕뚜껑까지 취재를 해왔으니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안녕.